안녕하십니까. 지입 전문 안과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옆에 계신 저희 편의점 배송 여성 배송 매니저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GS25 남사센터에서 편의점 배송 일을 하고 있는 김영애라고 합니다. 여성분으로 제 영상에 올라가는 거는 아마 두 번째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사실 지금 배송하시는 차량의 톤수는 어떻게 되나요? 2.5톤입니다. 2.5톤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네. 편의점 배송 2.5톤을 하시고 싶은 여성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돈이 필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돈 벌기에는 너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높은 급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드린다고 이제 배송 여성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편의점 배송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성으로서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네. 시간이 길지 않고 단시간에 이제 다 해낼 수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한 3-4시간 정도? 4시간? 3-4시간 단편을 단편을 3-4시간 정도 하고 단편으로 진행하면은 평균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되죠? 그래도 그것도 단편만 하는데도 높은 수익. 네, 이상 저희 아주 특별한 배송 여성 매니저님 인터뷰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하지 않는 저희 여성 배송 매니저님 인터뷰를 마쳤는데 여성 배송 매니저님 같은 경우 이전에 강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 대비 급여가 만족스러워지 못해서 배송 일로 전환하셨고 톤수도 2.5톤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에는 귀가 아닌 눈으로 여성 배송 매니저님이 어떻게 배송을 하시는지까지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